벌써 올해의 4분의 1이 끝났네요. 여러분은 연초에 세운 목표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1분기 동안 새로운 해에 적응하며 몸풀기를 했지만 여전히 남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두려움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4월 일기장 셋업을 통해 기록으로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작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활짝 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물은 더 스테디북 노트, 그리드 가이드, 텍스트 컬러 스티커와 꾸미기용 스티커, 잉크패드, 그리고 스탬프입니다. 도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더 스테디북 구성을 잠깐 감상할게요. 흑백으로 구성된 브랜드 미션과 표지를 지나면 내가 쓰는 목차 페이지가 나옵니다. 성장을 도와주는 추천 도서 목록과 함께 30가지 성장 글쓰기 주제, 그리고 주간 루틴 수립을 도와주는 케어 리듬 페이지가 나와요. 저는 일기장을 셋업할 때 노트에 바로 하지 않고 연습장에 미리 기획해보는 편입니다. 양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집중할 사안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거든요. 2024년 4월의 주제는 피어나입니다. 자연이 부활하는 시기인 만큼 제 마음도 활짝 피었으면 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bloom 혹은 blossom이지만 피어나와 어감이 비슷한 fear not이라는 메시지를 더했습니다. 작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활짝 피라는 의미에서요. 그날그날 한 일에 대한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호를 정해줍니다. 나중에 한 달 리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달의 목차 페이지도 별도로 할당했어요. 왼쪽에는 페이지 넘버를 적어주고 오른쪽에는 각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적어줍니다. 저 스펠링 실수한 거 보이시나요? 바보같이 April에서 R을 빼먹었다는 걸 영상 편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셋업 과정을 찍는 건 거의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나봐요. 자 대신 동봉된 그리드 가이드로 선을 예쁘게 그려주고요. 가치, 목표, 할 일, 기간 순서로 4월의 월간 페이지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두려움 극복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Fear X 프로젝트라고 적어주고 무슨 두려움을 왜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적는 거예요. 극복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나에게 주는 보상도 설정해봤어요. 이번 달에 제가 설정한 가치는 총 3개인데요. 첫 번째는 성장, 두 번째는 경험 확장,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성장은 필사와 독서를 통해서 성장 습관을 키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험 확장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스테디북 펀딩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건강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제 두려움을 낮추고 주 3회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ear Not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제가 가진 작은 두려움 3가지를 정의했어요. 각각 왜 제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적은 후에 매일 일기 쓸 때 이 페이지를 들춰보면서 제 두려움을 마주해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저에게 제가 바라던 갈렌레더 마스킹 테이프 홀더를 선물하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 습관을 트래킹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엔 총 4개의 습관을 트래킹할 거고요. 랄라예나의 습관 체크 스티커에다가 각 제목과 날짜를 다 써줬습니다. 아까 세팅한 Fear Not 프로젝트 페이지를 다시 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매일매일 기분을 체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날의 화사함을 사진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중 예쁜 사진은 이 페이지에다가 출력해서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제 위클리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에는 계획, 오른쪽에는 회고를 할 건데요. 먼저 왼쪽 계획 수립 페이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차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할 일들이 있는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주간 리뷰 칸은 케어 리듬에 맞춰서 적어볼 건데요. 한 주 동안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고 전체적인 감상이 어땠으며 다음 주는 어떻게 즐길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주 이렇게 회고한 후에 한 달을 결산해 보기도 할 거예요. 마지막은 데일리 페이지입니다.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3일에 한 번씩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계획 없이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같은 경우 3일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 4개의 칸으로 나눴고요. 맨 왼쪽에는 그 주의 중요한 일들, 그래서 리마인더라는 스티커를 붙여줬고 월, 화, 수에
타임라인을 기재한 다음에 각 타임 블록별로 어떤 일정이나 할 일들이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고로 시간대별 계획을 일주일치가 아닌 3일치만 세우는 이유는 생각보다 일주일치 시간대 계획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데일리 페이지에는 날짜, 날씨, 감사한 일, 한 일, 데일리 리포트, 토막 일기뿐만 아니라 그날 제가 느꼈던 작은 두려움의 변화, 그날 썼던 펜과 잉크도 소소하게 적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4월 목차 페이지까지 다 써준 후에 빈 공간을 꽃 모양의 테이프로 예쁘게 꾸며줘 보려고 합니다. 피어나라는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비닐 소재로 된 테이프고요. 뒷돼지를 떼면 이렇게 투명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월의 일기장을 셋업해봤어요. 여러분은 이번 달에 극복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나요? 혹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셋업해보시고 한 달을 활기차게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